예.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OT, 예. 우리가 이제 뭘할 거고, 아, 그 다음에 학교, 어느 학교, 학교별로 우리는 이제 의학계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유기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유기화 구성은 요렇게 돼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나누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긴 한데, 전체적으로 5개 정도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 구조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 산염기. 그죠? 예,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케인, 사이클로알케인, 그 다음에 삼연체 중심 입체화. 여기까지가 구조예요. 기본 구조. 기본 구조. 물론 이제, 그 알케인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긴 하지만 솔직히 알케인에 해당되는 거는 상당히 유기화물질 중에서 상당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왜? 단일 결합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 나중에 이제 알케인에서 하겠지만 기껏 해봐야 나오는 게 연소 반응. 자, 유기화학에서 연소 반응이 나온다. 일반 학때 배운 연소 반응이 나온다. 오죽 보여줄 게 없으면 그걸 보여주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그리고 기껏 해봐야 지금 이제 치환 반응이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라디칼을 이용해서 치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라디칼 반응, 라디칼을 했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라디칼 반응은 솔직히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응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안정하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의학계열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유기화학 문제를 한 문제 정도 내는 학교들 예,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연고대, 고대가 또 올해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고대도 또 지원하게 될 텐데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화학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도 여기서 끝나요. 아, 여기서 끝나요. 물론 이제 조금 조금씩 반응을 연결시켜가지고 명명법을 하는 문제가 좀 나오긴 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해당되는 것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단어 2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알켄, 그 다음에 알카인, 그 다음에 유기 할로제나물. 자, 여기서부터가 반응이에요. 여기서부터 반응인데 반응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반응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반응. 아마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유기 할로제나물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신없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할때 우리가 어느 부분이 어딜 치고 그죠? 예, 이런 것들 전자 이동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 반응들, 좀더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 반응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벤젠,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에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기 할로제나물에서 약간씩 커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쪽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살짝 닳았던 것들이 이제 중복해가지고 여기서 응용이 되니까 퍼지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4단원 4하고 그 다음에 5, 아민을 제외한 나머지 5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카보닐이에요. 여기도 카보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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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보닐. 예, 그래서 이제 반응들이 어려운 것들이 뒤쪽에 카보닐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문제를 좀더 간단한 몇개 정도 더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내고 유기화학을 많이 내는 학교들, 유기화학을 많이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내요. 아, 작년에 단국대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체 학교들 중에서 유기화학을 제일 많이 내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대가대. 대가대. 예, 대가대인데 대가대는 여기까지. 예.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별로 우리가 이제 약간 출제되는 게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가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간다. 대가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가대, 그 다음에 뭐 원광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뭐 이런 학교들, 유기화학을 많이 필요한 학교들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가야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아직은 좀 내가 지금 힘드니까 유기화학 어느 정도 하는 학교까지만 지원하고 싶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예, 커버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학교별로 지금 이제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전부 다. 자, 경희대 15문항 내는 거 알고 있죠? 15문항. 15문항 중에서 한 문항 나왔어요. 한
한문화.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내놨기 때문에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봤나요? 봤나요? 관심이 없어? 써야 될 학교인데? 그래서 원래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지금처럼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 게 지금 3년째예요. 작년이 3년째인데 첫 번째 해하고 두 번째 해에서는 유기화학을 한 번도 출제한 적 없습니다. 전부 다 일반 학마.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유기화학이 출제가 됐어요. 예, 이렇다란 얘기는 뭐냐면은 유기화학에서 조금씩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는 또 그거 좀 준비하셔야 돼요. 아직은 괜찮지만. 예,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알켄의 분자 구조, 기본적인 분자 구조하고 알켄의 기본적인 반응. 다행히 반응은 딱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이제 1번 문항으로 나왔는데, 1번 문항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보기 중에서 모르는 거 고르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보기 중에 하나만 딱 반응이고 나머지는 그냥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일반학하고 유기학하고 약간 접목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행히 이렇게 어려운 건안 나왔어요. 자, 단국대입니다. 자, 단국대 같은 경우에 30문항 중에서 5문항 나왔어요. 예, 그렇게 많진 않죠. 그죠? 예, 5문항. 대략적으로 한 20%?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자, 유기화학 반응 범위가 지금 카보닐 유도체까지 나왔어요. 유도체까지. 예, 유도체까지. 유도체면은 거의 끝에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벤젠의 합성이에요. 보통 이제 반응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한 단계 반응으로 많이 질문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켄에다 뭐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알카인에 뭐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딱딱 떨어지는 거. 예, 근데 이제 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세네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젠부터 출발해 가지고 뭐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단계 되는데 솔직히 합성 과정을 가게 되면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합성까지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국대에 지원하려면은 유기화학을 꽤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원강대요. 40문항 중에서 12문항이에요. 굉장히 많죠? 예, 네, 12문항인데. 자, 단국대하고 원강대는 똑같이 유기화학을 내는데 약간 좀 특징이 달라요. 예, 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특징이 없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그냥 물리적 특성을 물어보기도 하고, 화학적 특성 물어보기도 하고, 왜 반응이 이런지, 반응에 대한 이론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반응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형태를 다르게 하긴 했지만 그냥 밑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원강대는 좀 약간 다릅니다. 원강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구조와 반응성에 대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에 대한 문제 나오고, NMR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특성에 대한 걸 전부 다 서술하는 거. 말로써 쓴 것들 있죠? 예, 말로써 쓴 그런 것들만 문제가 나와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낮다는 뜻이 돼요. 일단은 유기화학은 그림이 안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낮다. 아,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할 때 그냥 필요한 지식들 정도에 해당되는 문장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요거. NMR. 그죠? NMR. 자, NMR은 이제 분광학이라고 얘기해서 유기분자를 분석하는 장치예요. 자, 우리가 유기분자 볼수 있어요? 못 보죠? 그죠? 예, 못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우리가 그림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겁니다. 그 장치예요. 예,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예, 요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 아니면은 지금 기본 과정 했을 때 기본 과정에서 맨 마지막쯤에서 제가 이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고신대 한문항 분자 구조, 그죠? 한문항 나오게 되면 되게 단순한 거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문항 보시면은 자, 총 20문항이에요. 대가대는 5문항, 15문항이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5문항이 주관식인데, 지금 보시면 9문항, 총 9문항. 거의 반이에요, 반. 아, 대가대 유기화학 되게 많이 내요. 굉장히 많이. 항상 거의 반쯤 냅니다. 심할 때는 3분의 2가 나온 적도 있어요. 아, 거의 유기화학만. 아, 그래서 객관식 6문항, 주관식이 5문항인데, 그 중에서 3문항. 꽤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결국 이제 단국대에서 나오는 형태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설명하는 건 물어볼 수도 있고, 게다가 대가대 같은 경우에 항상 주관식에서 두 문제가 그냥 반응물하고 시약 주고 생성물 그려라. 아니면 시약하고 생성물 주고 반응물 그려라.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5개 딱 놓고서 괄호 넣고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봅시다.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에 15문항, 그 중에서 8문항이 또 유기화학. 반 이상이죠. 그죠? 반 이상이면 무조건, 그냥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양하게. 게다가 얘는 전부 다 주관식. 그리고 여기도 특징, NMR.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전북대. 전북대는 한문학 나왔어요. 역시 마찬가지 한문학 나오게 되면 분자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학교는 그냥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단국대, 그다음에 원광대, 대과대, 원세대, 연세대, 원주. 자, 이런 학교 준비하려면은 겨우 우리가 6.25학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6.25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건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킬 할라이드 반응까지 합니다. 기본적인 반응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심화 과정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반응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한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지금 유기화학 기본하고 심화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풀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 연습 문제 보면은 솔직히 기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전부 다 그냥 그리는 거 연습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 문제 전부 다풀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지루할 겁니다. 똑같은 거 계속 그리고, 그렇지만 참고 그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여기 안에 있는 연습 문제 풀면서 여기서 준비를 다할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냥 모의고사에서 할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갈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많이 안 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준비됩니다. 물론 이제 미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미딕은 힘들지만, 일반 편입은 미딕보다는 훨씬 더 쉬우니까, 아,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문제집에 있는 거, 연습 문제만 충분히 푸시면 전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OT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